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빅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유기농 수사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셨죠? 저는 안 건강해서 감기 걸려갖고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건강 조심하셔야죠. 예, 네, 요즘에 감기가 도는지. 불안해가지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네. 잘 됐네요. 우리 애들도 감기 걸려가지고. 예, 네,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 검사도 받고. 예, 네, 그니까요. 백신도 맞고 뭐래서.
감기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그 외부 강의가 다 종강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얼굴이 약간 합니다. 편해 보이세요. 네? 얼굴이 약간 편해 보이세요. 글쎄요. 하여튼, 네. 글쎄요.과 동시에 네. 이렇게 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말 이제 연말 연시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아, 또 네.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그 이게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장애우 네. 휠체어 시위를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됐어요. 회화역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3분 단위, 2분 단위, 30초 단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은 20분을 멈춰 갖고서는 진짜 4호선 아침 8시는 진짜 미워지거든요. 정말 발디딜 틈도 없고 진짜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분을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려니 나중에 어떤 분이 정말 내려서 화가 나갖고서는 소리 지르면서 야 우리도 출퇴근하자 이런 소리를 들고 완전 오늘 날렸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시위를 하신 거예요. 휠체어를 가지고 네. 들어가는 입구쯤 반쯤 막으셔가지고서는 안 비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못 닫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이게 아침에 출근하는 그 5분, 3분이 되게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출근 일반인들은 그 상황에서 막 아 오늘은 20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안내 방송도 계속 나와야 되고 지금 우리 열차는 뭐 4-4칸에서 장애우들의 장애인들의 어떤 휠체어 시위로 인하여 정상 운영을 못 되고 있습니다를 30초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은 더 이제 짜증이 계속 올라오고 늦은 사람들 계속 카톡 보내고 있고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셨어요? 저요?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그 네. 열차 안에 있었던 일반 시민의 마음에 완전 공감이 됐어요. 네. 왜 저러고 있나 사연들이 아니 좀 괜찮은 방법이 없었을까 저 방법밖에 없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열차 안에 막혀있는 나는 너무 피곤하구나 저분들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회의 있다고 하는데 회의 늦었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검색해 봤더니 그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이 지난주부터 더 됐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아무 방송이 없다가 오늘 20분 동안을 열차를 멈추게 했거든요. 네. 드디어 기사 뜨긴 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셨겠어요? 그거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정부의 탓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그냥 외친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이슈가 돼서 우리의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발언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미안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나셨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또 많은 시민들의 또 불만도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전철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나뉘어요. 아휴 쭉 가면 저래 이런 분위기와 내려서 진짜로 야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히 하자 소리 지르는 분까지 해서 이 두 분위기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도 금연하게 너무 나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당사자들은 화가 막 나죠. 그렇겠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진짜로. 어쨌든 불편하고 그 뭐예요.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면 다들 각자 사정도 있을 텐데 전부 피해를 보는 걸 텐데 이제 문제는 세상에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네. 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또 서로의 욕구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늘 과제죠. 그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불가피한 거예요. 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그러면 이제 갈등을 아주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풀어나가느냐.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사회가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예, 물론 시민들은 불편했겠는데 네. 당연히 불편했어요. 예, 그랬는데 8시 반까지 오려고 했는데 예, 여기 이분들이 왜 장애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 예, 예. 예,
이렇게까지 하는 그 속은 뭘까?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하는 방식 네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파 네네. 양파 방식이라 해서 양파는 이제 벗길 수가 있잖아요. 껍질을 다시 벗기면 네.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하는 표현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휠체어를 타고 길막 막는 게 겉으로 표현된 거죠. 네. 예, 그거는 정확하게 무슨 뭐 일종의 도로 교통법방 같은 뭐 그때 그런 거 맞아요. 무슨 그런 거 걸릴 거예요. 들어오더라고요. 뭐 교통부에 걸릴 거예요. 네, 걸리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불법 행위죠. 네. 예,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한 아저씨도 막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욕구가 있을 거라고요. 원하는 어떠한 요구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죠 자녀 부양제 의무 폐지인가? 네. 네 그거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거가 지금 아마 아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요즘에는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많이 죽고 그 내려오다가 그래서 그때는 더 심했죠. 그때는 뭐 문을 정도 막는 게 아니라 지하철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농성을 하셨으니까 지하철에 아예 못 다녔죠. 근데 그럴 때도 많은 시민들이 욕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예, 욕을 했는데 예, 그렇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들은 소수고 다수는 장애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일상 살 때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장애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이제 그거는 못 깨닫는 거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 잠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살짝 지옥을 느낀 거예요, 20분을. 그렇죠. 예. 그러나 20분이죠. 장애인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려면 정말 휠체어를 타고 한 번 여기 나오려면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풀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장애인 이동권 투쟁 덕분에 저상버스가 생겼고 그리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네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좀 약하고 힘든 분들 또 때때로 피곤해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그러한 투쟁의 결과가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더 덜어둘 수 있다면 때때로는 참아야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선진 사회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하철이 안 다니겠지? 그러면 그거는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발이 묶이고 이제 막 버스 타야 되고 막 택시 타야 되고 자기 되게 복잡한데 그때는 또 지하철 노동자 욕할 거 아니에요? 욕하겠죠. 예, 당연히. 우리 하죠. 일반 시민들 욕할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나 선진 사회는 그렇게 어떤 노동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이 그런 파업을 하고 또는 퇴업을 하고 어떤 일종의 연대적 목소리를 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아니면 그 욕구, 그 내면의 세계, 그들의 어려움들을 더 보고 거기에 지지하는 거죠. 좀 참는 거죠. 예, 그거는 어떤 면에서 몰라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았을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살짝 좀 불편한 거였다면 한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거가 됐다면 어쩌면 그걸 기다려줌으로써 노동 그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야 되죠. 그쵸. 그런 면에서 정치가 되게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내내 그런 농성이 있어서 저 맨날 10분, 20분씩 맨날 지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좋은 데 와서 이해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보통은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10분, 20분이거든요. 오늘은 한 열차 한 칸에서 20분을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나가면서 딱 봤더니 경찰관들이 한 20명 정도가 와서 이 장애우를 에워싸더라고요. 에워싸서 이분을 이렇게 들쳐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문에 못 들어가게 몸으로 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태가 평상시보다 좀 크게 좀 나간 거죠. 그다음에 그건 많이 불편했고. 예? 네? 그 옛날에 비하면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그냥 노말한 상황이에요. 가끔씩 보면 뭐 진짜 그 그저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사슬로 다들 묶어가지고 아유 정말 아예 못 간다고 정말 할 정도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상시는 갔다 와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에 1도 안 뜨더라고요. 포털에 1도 안 뜨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은 떴어. 그게 문제예요. 오늘은 떴어. 그래서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기사화가 되는구나. 이슈화가 되는구나. 시민이 이 정도로 불편해줘야지 장애우들이 이렇게 불편해야지 이 언론을 좀 들어주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날도 지금 우리 네. 하청 노동자들 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애 노동자들 뭐 자영업자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몇 명씩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평균 정확하게 엊그제 알았는데 까먹었네. 1년에 2,600명인가 죽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정확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가만 보면 그게 아니고 다 가진 사람들의 편향적으로 그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없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도 반영 안 되니까 그들의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거를 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라면 그렇게 과격해질 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미리 해줬으면은 네. 편했잖아요. 왜 시민들이 불편해서 소리를 지르게끔 해야지 이제서야 언론에서 조금 보도가 되는 이 정도인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치우쳤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 제가 다리가 뿔 한번 부러졌었잖아요. 맞아, 그랬었지. 네, 그랬었죠. 네,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3개월 출퇴근을 전 지하철 하루도 못 탔어요. 다 택시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신랑이 그렇죠. 출퇴근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심적,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발을 짚고 지하철을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지하철을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목발을 집었을 때 그 꽉 끼고 막 이렇게 좀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나한테 가해질 수 있던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흔들림 그리고 부딪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벌써 겁이 나서 지하철을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개월을 내내 그렇게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보도블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우리 그냥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걸었을 때 보도블럭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목발을 짚거나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되게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 전화했었어요. 보도블럭 바꿔달라고. 저는 그 짧은 몇 개월인데도 그 보도블럭이 불편해서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나 목발 짚고 다니는데 보도블럭이 너무 불편하다. 이게 다른 장애인들한테는 더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다리가 부러졌으면서 그 이후에 한 1, 2년 정도는 밖에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약간 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욕을 못 하겠어요. 그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들었던 내용이니까 알겠고, 오히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나, 그리고 이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이 사회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또 언론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화가 나네요.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도 불편하고 그 불편하지 않은 다수가 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수한테 암묵적으로 그냥 너희들은 그냥 계속 불편해 말은 아니죠. 안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네. 계속 불편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저희 이제 요즘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제로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도 지체 부자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희들은 지체 부자유자들을 보면 무슨 느낌을 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지체 부자유자를 많이 보지 못해.
돼서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지체 부자유자에서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힘들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오게끔 나라나 정치권이 가만히 있었는가가 문제인 거죠. 나오지 못하는 보면서.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도록 그분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상황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그분들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너희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정도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긴 했죠. 그렇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 이 양감정. 나 8시 반까지 출근해서 할 일 많았는데 오늘 하루 또 몸도 아파서 힘들었는데 아우 그렇지만 저분들을 미워할 순 없지. 하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참 불편하구나. 왜 서로 불편하게끔 정작 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시민도 불편하고 저분들도 불편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어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소수자 문제가 다 걸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 입법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눈치를 보잖아요. 표의 그러겠죠. 눈치를. 예. 그러면 입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다수의 얘기를 주로 듣지 소수의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다수에 늘 밀려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디든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구조가 짜여져요. 근데 다수가 원하는 사회로만 짜여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는 늘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아까 방금 전에 네. 우리 백미님이 살짝 경험했듯이. 근데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플라이트 앤 파이트 또는 파이트 앤 플라이트라고 공격하기 아니면 도망가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인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는 그렇죠.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없으면 공격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공격하기의 분노의 그런 게이지가 높아지면 그게 또 전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일부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전체 시민이 그래서 그러한 소수를 위해서 소수도 함께 더 잘 살게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데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네. 그 관심 없이 이제 저랜다고 저 개인에게만 뭐라고 하면서 내가 욕을 하면 그치. 그거는 전체 사회를 바뀌는데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그렇게 좀 가져야 되죠. 네네. 뭐 30분 늦게 출근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사회가 돼야지 괜찮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유럽 괜찮은 선진국들은 장애인에 대한 그 엄청난 적이 있죠. 엄청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아침에 늦게 오는 동에. 네. 네. 그러면 오늘 할 것도 할까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일이죠. 같이 해볼까요? 오순절 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궁금해지죠. 네. 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 좋습니다. 네. 백민님 이건 할 때마다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뭐 궁금한 게 아까. 아닌데. 그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아니 진짜로 예, 성령님이 네. 혓바닥처럼 가져서 네. 아니면 이게 어떤 상징적인 건지 또 네. 네. 그런 게 네. 진짜 있었냐고. 네. 누가복음서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네. 객관적 사실로 보이기를 상당히 바란 거죠. 아. 네. 백미님이 네. 이거 진짜 읽을 때마다 야 이런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 같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 목표는 성공한 거지. 네. 낚였군요. 낚인 거죠. 네. 의도에 너무 잘 네. 낚여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한 번 물을 거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네.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 말고는 어디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또 다른 무슨 편지 서신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예, 요한복음서도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약속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뭐 다 모여 있는데 네. 정말 하늘에서 바람 아주 거세고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소리는 들렸잖아요. 네.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들리는 건 청각적인데 채운 거는 뭐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다 쓰는 거죠.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또 불길이 내려와서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그 혀들이 임했다. 네. 여기는 사실은 불길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불길이 막 불 때면 불길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듯이 이제 그런 혀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확히 읽어보면. 혀들이 막 인간으로 혀들이 인간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게 불길 같았다. 괴기스러운데요?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그 정말 뭐랄까 진짜 벌어졌고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고 이 얘기를 누가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불 받아라 이러잖아요. 네. 불 받아야죠. 불 받아라. 성령의 네. 불 받아라. 하여튼 그래서 예 맞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은 이 성령이 하는 역할, 성령의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이제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 더 깊이 들어서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 근데 이런 일이 없는데 완전히 허구로 썼다. 이럴 순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완전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이 한 뭐 100년 어간에 쓰였을 확률이 높은데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뭐 30년 네네. 그 후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70년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데 그때에 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예. 근데 없던 일을 막 쓴다. 교회 교인들이 다 읽는 건데 네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체험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 거죠. 네. 예. 체험들. 예, 체험이 있고 당연히 그 체험들을 누가는 그 이제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네네. 누가가 앞에 누가복음서 쓸 때도 내가 차례대로 조사해봤다 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여기저기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자료를 모아놓고 그 자료를 근거로 이제 자신의 신학과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아하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화나무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50년쯤 됐어. 그래서 그때 누가 자료를 모으는 거지. 평화나무 옛날 자료부터 다 모아서. 그리고 평화나무 50년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전 거짓말을 쓸 수는 없어. 왜냐면 네. 백미님이 아직도 살아계셔 할머니지만. 그러니까는 너 이거 거짓말을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료를 내가 봤더니 이런데 그때 상황에 또 평화나무가 가야 할 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하겠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신약성서가 기록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됐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체험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예, 그게 뭐냐는 이제 읽어가면서 좀 확인할 네. 거예요. 확인할 네. 할 건데. 네. 예, 그래서 그게 뭐냐는 상당히 이제 궁금하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잘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막 쫙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제 이 성령에 가득 충만해서 제자들이 막 기적도 일으키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다양히. 그러면 오늘 여기 네. 요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볼까요? 한 절씩? 예, 또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한 절씩 바로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지나가시지 다. 뭐 그러나 보다. 그런가 보다. 오순절날 그런가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예, 오순절날 이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네. 하는데 왜 오순절인가? 이런 것부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뭔지 아세요? 오순절? 사실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없거든. 네. 예, 구약 성경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칠칠절.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죠. 물론 성경에도 맥추절이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보리는 아니고 밀 추수하는. 네네. 맥자가 밀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싹 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종교가 있었겠죠. 그리고 모든 고대 사회의 농경 문화에서는 당연히 축제는 언제 할까요? 축제는 당연히 수확 때 하는 거예요. 수확 때. 네. 그냥 가나안 땅에도 수확이 있어요. 밀 수확, 보리 수확, 포도 수확. 그게 다 축제예요. 근데 그런 축제가 이미 있는데 그런 축제들을 이 출애굽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축제들을 자기 걸로 가져오면서 그거를 새롭게 규정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리 추수 때는 그거는 유월절로, 밀 추수는 이런 지금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뭐 포도 이런 거 추수할 때는 장막절, 수상절 이렇게 불러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자신들의 신앙하고 연결짓거든요. 그냥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축제였는데 자기들은 축제 즐기면서 우리가 축제 즐기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원래 있는 수확하는 추수 축제가 아니고 살짝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딱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거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칠칠절은 뭐냐면 유월절로부터 칠칠, 49잖아요. 칠칠에 49. 바로 한 50일쯤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 시내산에서 저걸 받아요. 식김. 율법, 식김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앞뒤로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좀 일부만 네. 읽을게요. 16절에 1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19절.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신의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리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여기 지금 보면 약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몇 가지 느낌들이 일단 소리가 나오죠. 그러네요. 불이 나오죠. 네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시적으로 사도행전에 말은 안 해도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소리가 있는 가운데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신앙 공동체는 바로 오순절에 같은 그때 대신 불과 소리가 있는 가운데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약간 매치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들 그렇잖아요. 지금 새로운 출애굽 해방 공동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출애굽 해방 공동체는 율법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새롭게 생기는 또 다른 신앙 공동체는 똑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그대로 갖다 내면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으면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나겠다는 거죠. 아, 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더 했다는 거죠. 아, 오순절하면 또 그게 더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오순절이 네, 네.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맥락이 더 잘 다가오는 거죠. 네, 네. 네. 사실 뭐 그래서 오순절을 축제로 즐긴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그때 받았으니까 계속 율법의 계약갱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을 받아도 그냥 까먹잖아요. 우리 교회가 엊그제 공동회를 해서 저희 교회 정관을 만든 걸 개정했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잘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한 번씩 개정할 때마다 다시 보게 되니까 다시 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자고 마음먹었었지 우리 교회 내규는 이런 거였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77절 때 바로 율법을 다시 그런 율법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갱신하는 행위 할 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율법이 온 게 아니라. 예, 이거 상당히 그래서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네네. 벌써. 그들은 누굴까요? 지난주 걸 기억하시면? 120명? 아, 120명일 수도 있고 열둘일 수도 있고 네. 열둘 플러스 거기 그 누구지?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형제들. 네. 뭐 그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누군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약간 읽었는데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120명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학자들은 120명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또 그렇다고 딱 12만 말하기보다는 분명히 12보다는 많은 알파이고 120명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본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인식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 그래서 분명히 뭐 열두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은 그게 120명 전체를 포함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모두 한 곳에 모였죠. 한 곳은 어딜까요? 여기 모인 곳. 다락방? 다락방? 네, 일반적으로 다락방이라고 네. 생각을 하죠. 네. 다락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집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도 네, 그 다락방에서 모였으니까 여기 다락방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다락방이라고 하면 다락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다락방일까? 숨어 있는 다락이란 곳이 신기하죠, 다락이란 곳. 숨어 있다고? 네. 숨어 있는 곳은 카타콤 같은 숨을 수 있죠. 지하 무덤. 대체적으로 거기서 많이 예배드렸잖아요, 초기 네. 1세기에. 네. 거기가 또 확실히 숨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지하 무덤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라서 잡으러 올 때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도망가기 되게 쉬워요. 거기 막 여러 길도 열어 가지고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락방이다. 이런 걸 이제 학자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락방은 그냥 진짜 다락방에 모여서라기보다도 다락방에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아 중간. 되게 딱 중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야말로 이 성령의 공동체는 하늘에만 사는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에 처박고 네. 땅의 논리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공간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되게 심오한데요. 근데 이거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은 하늘의 시민이라 그래.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바울 사도가 편지에 썼잖아요. 당신들은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럼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은 땅에 붙이고 있죠. 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는 아니잖아요. 네. 진짜 하늘의 신이면 천사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날개 없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한번 터뜨려 보려고. 저는 그 예전에 네. 그러니까 네. 이쪽 지역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다락방이라는 거 어렸을 때 다락방 같은데 가면 진짜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넓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이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을 통해서 가서 말 그대로 이제 좀 피신할 수도 있는 거고 은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자기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 지역 이제 집보다는 하늘이 조금 더 각각에 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120명 이상 모였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맞아요. 다락방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다락방, 이게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일 정도면 엄청난 저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 120, 3천, 5천, 만 그 다음에 또 다락방 이런 것들을 막 문자로만 그대로 믿으면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의미가 있고 그러나 다락방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이제 유대는 거기 이런 언덕 산 이런 게 많고 또 광야 지역이고 하니까 우리처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언덕 밑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붙여서 집을 짓죠. 이 붙여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언덕에다 네. 붙여서 집을 짓는 거 이렇게. 그럼 네. 여기가 이제 옥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우리 느낌으로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가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지. 네. 지하지 네. 지하. 네. 그러니까 묘하죠. 근데 이걸 잘 지으면 여기가 진짜 실제 집인데 여기는 다락인데 다락이 더 클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는 뭐 거대 저택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옥상인데 조금 괜찮으면 여기다 정말 다락방을 만들고 여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네. 그죠?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여기는 못 있으면 여기 밑에서 이제 시원하게 있고 뭐 그저 시원할 때 올라가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간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뭐 없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굳이 다락방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언제든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네. 것입니다. 하늘과 소통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당연히.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이미지가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하늘 하면 대기권 이런 게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고대인들의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신비한 곳이에요. 우리가 가 닿을 수 없는 곳이고 신비의 영역이죠. 그럼 우리가 완전 신비의 영역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 동떨어져서 땅에만 사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야. 땅과 하늘 사이의 존재로서 늘 거기 뭔가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연 존재.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이 네. 재밌는 그 한절이지만 그 한절 안에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데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듯이 설명해줬단 말이죠.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너무 멋있게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고대인들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듣는 거예요. 네. 책은 소중하니 몇 개 없으니까 이걸 말로 한단 말이에요. 구현자가.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엄청나게 진짜 이게 흥미진진하고 네. 이게 뭔가 막 귀가 쫑긋하고 안 졸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바람과 불이에요. 이런 소리가 네. 중요한데 그리고 혀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람과 불이라고요. 예, 네, 바람과 불이 있고 근데 그 바람이 또 어떤 공간을 가득 채워요. 네. 네. 가득 채워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게 뭐냐. 바람이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 같은 혀가 나와서 사람들 안에 내려앉았다 했는데 네. 그게 뭐냐라고 하는 진실은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아.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거잖아요. 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이 설명을 이렇게 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요, 다. 네. 그리고 바람과 불인데 네. 바람과 불은 구약 성서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뭘로 왔나요? 불꽃. 그렇죠. 네.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저서 막 피어오르는 불꽃이었어요. 네. 그게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시떨기는 그 관목이고 금방 말라요. 그 사막에서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빛이 내려쬐으면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태양빛이 세서 자연 발화를 해요.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고 태양신 라 입장에서는 그런 가시떨기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로서 그런 현상들을 가끔 봤단 말이죠. 근데 또 그게 불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면 싹 없어지고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안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은 가시떨기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란 말이지. 이게 엄청난 상징이거든. 바로 자기네 같은 존재들, 시부리의 그 가시떨기 같은 존재들을 그냥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태양신 라, 이집트 제국의 신도 있지만 그 히브리 백성을 돌보는 존재도 있다. 그 불의 이미지가 다 있는 거죠. 불은 따뜻하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그래서 모닥불 피우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좋아요. 그러나 불이 한번 나면 전부 다 소멸시키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오신다. 또 바람으로도 오죠. 바람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1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 그렇죠. 폭풍. 벌써 이 소리, 엄청난 네. 소리와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람 속에서. 네. 시편 50편 3절 읽어주세요. 우리 유기동 수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0편 3절. 그건 아주 더 명확한 설명이 되는데 무척 많아요, 사실은. 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아, 그러네요. 정확하게 두 개를 딱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체험한 거, 그 종교 체험부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혼자 그냥 혼자 어쩌다 체험한 게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집단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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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강력하게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람과 불 하면 이 여러분이 산불 경험해 봤나? 산불? 산불 경험해 봤어요? 직접? 불도 꺼봤는데요. 어? 어 진짜요? 꺼봤어요? 네, 산불도 꺼봤는데. 네, 좋아. 그러면 알죠. 네. 산불이 났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운영 엄청나죠. 장난 아닌데 최근에 브라질 같은 데서 거기가 이제 특히 불이 많이 나고 일부러 또 화전을 하기 위해서 불을 막 내고 그러는데 불을 내잖아요. 불을 내면 불씨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해봤어요. 멀리. 불씨가 날아가 그러니까 멀리가 멀리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불씨가 날아가서 다음 저기를 딱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는 거냐고 여기서 불씨가 날아가요. 산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산불인 경우에 바람 불어서 날아가도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는 수십 킬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날아가요? 네. 그렇게 날아가요. 진짜로 수십 킬로가 날아가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진짜 그 불씨가 날아가는 게 그 몇 킬로 이상 날아가고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불 자체도 잡기가 예 강을 건너뛰어서 확 가요. 어머. 자 그러면 그 이미지를 봐요. 그래서 죽어. 산불 나면은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네. 그럼 일로 피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일로 피해야 돼. 오히려 여기를 뚫고 가야 돼. 그럼 여기는 타고 가니까. 그러면 그걸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 자, 바람과 불은 뭐냐면, 이거는 엄청난 세력이 순식간에 확 펼쳐지는 거죠. 네. 그럼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 힘. 우리. 우리 성령의 공동체. 네. 이제 우리 교회는 바로 바람에 등져서 힘을 입은 불길처럼 펼쳐나갈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여기다 통해서.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게
그 엄청난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목사님들이 너네 불 받아라 왜 안 넘어가 머리 치고 넘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를 그렇게 인용하셨네요. 안타깝다. 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예. 성령이 가득 찼다. 예, 그리고 성령 관련해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예, 뭐 요한 크리소스톰스 라틴어로 하면 예,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신데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령의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복음서. 성령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27번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뭐 계속 나와요. 네. 그게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채우는 거잖아요. 충만이란 네. 말이. 네. 근데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도 잠깐만 세례하면은 이 개신교 이렇게 머리에 물 유교바상이 나는 네. 건데 네. 원래 세례는 그게 아니었다 그랬죠. 뭐죠? 세례는 잠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침례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충만이라는 말이 채우는 거기도 하고 잠그는 거기도 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 담그는 거예요. 그거 다 맞다 이해되겠지. 그러면 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신적인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바람과 불로 불길처럼 일었는데 그것이 내 몸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신적 영역에 충분히 잠겼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정말 거의 황홀경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황홀경에 빠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모든 종교 체험은 엑스타시, 망하 체험이 있거든. 그걸 망하 체험이라 나를 잊어버리고 그런 신적 영역에 순전히 빠져들어가가지고 온전히 그것으로만 가득 찬 체험. 그리고 그거는 고대인들은 훨씬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학적 발달 속에서 너무 이성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교 체험이 약화됐죠. 네. 그 부분을 약화시켰다면 이제 그런 고대들은 훨씬 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16절 보실래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 성령과 불이 나오죠. 네. 근데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이 하기오 푸뉴마인데 푸뉴마라는 거는 우리가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숨, 네. 호흡,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면 바람과 불이란 말이죠. 그럼 바로 그 요한이 예언했던 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특별히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긴 했는데 그래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네. 위로부터 온다. 당연히 성령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자 사도행전 1장 5절 8절. 1장 5절과 8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일단 성령이 내리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성령 내린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건 생각해놓고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네. 성령이 내릴 때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하고 있었냐. 자 여기 아까 누가복음서 24장 49절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물러 있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 사람들이 정말 머물러서 모여 있었죠. 네. 근데 모인 것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한 걸 떠올려 보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했나요? 마디아 뽑을 때도 뭐 했죠? 기도하고. 기도했지, 기도. 네. 기도. 핵심이 기도입니다. 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였다는 것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일치감을 줘요. 네. 그래, 우리 하나다. 네, 네. 우리는 연대감을 주고 그 연대한 사람들끼리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또 사도행전은 다 같은 저자니까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 거기 아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로 갈릴리 유대 전통의 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아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이방이에요. 네네. 유대는 정말 정통 유대지. 사마리아는
한때 유대였으나 이방이 돼버린. 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이 유대에만 내리면 안 되겠죠. 어디에도 내려야 되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내려야 되죠. 또 어디에 내려야 되나요? 땅끝까지. 땅끝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있어요. 자, 8장 15절 17절.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 네. 사마리아가 벌써 이제 기도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네. 거기에 그 유명한 이방인 고넬료가 네.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네네. 아나니아의 집인가 어디에 누가 있을 텐데 너 사람 보내고 그 사람을 초청해라. 네네. 근데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린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에 나옵니다. 그런 전부 다 지금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은 기도와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으면 뭘 하는가? 증인이 된다. 하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증인된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담대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신 그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듯이 하든가 뭐죠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뭐 갑옷 같은 거 입으면은 막 용감해지잖아요. 막 여기 아우라 같은 게 막 쌓이면서 나는 한마디 안 해도 모르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뭐가 막 쫙 쌓이면은 다 묻지더라고. 네, 네.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네. 게 무척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받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방언. 그렇죠. 여기선 방언. 예. 예. 방언이 뭐죠? 여기선 각각 나라 말로 뭐 하는 것. 그렇죠. 여기에 네. 지금 8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네. 그 지방의 말이니까 방언이죠. 네. 네, 각 지방의 말.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방언이 원어로 보면은 다른 언어예요. 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성령 받으면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아우 좋겠다. 너무 좋겠죠. 하나님 네. 나한테도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런 근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르죠. 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울이 뭐라 하냐면 통역을 네. 해라. 네.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씩 듣고 한 사람씩 통역해라.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거든. 네. 근데 여긴 그게 아니잖아요. 네. 통역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어가 다 소통된다라는 네. 거. 이건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통의 시절을 살아왔던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지금 모두가 불통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죠. 언어는 인간의 사유이고 언어는 문화이고요. 언어는 심리적인 어떤 기제고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다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모든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때 저희가 배웠을 때 바벨탑의 가장 문제점은 권력, 착취, 탄압 이제 이런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그런 계급이나 이런 게 다 평등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자, 바벨탑에서의 지난 우리가 몇 강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초기에 바벨탑 할 때 바벨탑이 왜 하나님한테 신발을 받았나. 근데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다 닿으려고 해서다라고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신학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나라 그래요. 흩어지라 그래요. 계속 떠나라고. 네네. 근데 이들이 안 떠나고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모이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주 공동체가 되는 거고 정주 공동체가 되면 계급이 생겨요. 그게 이제 농경 문화,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서 농경 문화로 넘어오면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급이 생겼던 거고 그 계급을 생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획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말로 언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 거예요. 다른 언어를 못 쓰게.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려면 우리한테 일본어를 그쵸. 쓰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게 아니라 각 지방말로 한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갈릴리 말만 써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토속 아람어. 네, 네. 그리고 갈릴리는 어떤 발음이 잘 못해요. 이 후두미인가 네. 계속 그 억양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기 사투리가 심한 지역 사람이 영어로 배우면 그죠? 네, 네, 네. 영어에서도 그 네, 억양이 약간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예. 그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알아먹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 지방말로 다 해주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어? 성령 은사 넘친다. 그러면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고린도전서에 방언을 하는 게 네. 성령의 네. 표지라고 착각했어요. 네.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막혀있는 담장을 넘어서서 의사소통 능력. 모든 사람과 교류하고 막힘없이 뚫리고 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그때 바벨탑이 언어가 원래 각기 있었던 언어를 하나로 회개화한 거잖아요. 네, 마치 네. 지방의 지배자들이 네. 왜냐하면 통솔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3국에서 영어만 쓰는 뭐 그런 경우처럼 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여기에서는 한 언어는 아니지만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각기 이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네, 애매하게 신기하네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는 예. 말을 했어요. 말을 네네.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 엄청 싸우죠. 논쟁이 있어. 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했는데 알아듣겠지. 거기 있는 알아들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은 것이냐 예. 아니면 이 사람들 자신들이 예. 분명 갈릴리 사람들인데 갑자기 외국어를 했느냐 네. 그래서 그걸 알았냐고 이제 약간 논쟁이 있어요. 있죠. 근데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네.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기 시작했다고 배웠으니까. 왠지 부럽지 나 왜 이런 데 받고 싶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4절에 네.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을 예. 명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렇게 그러나 야 신기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을 한어를 쓰게끔 강요를 했는 반면에 지금은 그렇죠. 각자의 언어를 각자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건가? 예,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신기하다. 실제로 다 다른 말을 쓰면서도 네. 서로 소통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아, 소통이 키포인트예요? 그렇겠죠. 키포인트가 소통인 거죠. 예, 예. 예, 서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네. 거는 막혔던 관계가 뚫리는 거라는 거죠. 여기는 성령에 임하지가 않았네요. 여기 불통이야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달라집니다. 예. 전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기독교가 그 이상한 말 막 방언 그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이상한 말 하는 네. 게 성령 은사가 아니고 네. 성령의 지금 사도행전 말하는 첫 번째 은사는 소통이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이제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거냐, 네.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그 나온 책이 있어요. 네. 최고의 교육. 거기서 6시를 얘기해요. 6시. 여섯 가지 시, 영어. 아, 시. 시.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인류는 여태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온 거는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협력. 혼자는 못해. 협력했기 때문에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거거든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시. 근데 협력을 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협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컨텐츠가 생겨요. 그렇잖아. 네. 얘기를 하면 은 어? 난 이거 그쵸. 봤는데? 넌 이거 봤는데? 네네. 내용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엄청 많이 정보가 쌓이는 거죠. 컨텐츠가 많이 생겨요. 근데 컨텐츠가 많이 쌓였다고
그게 전부 다 유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잘 구슬로 꿰어내고 이게 좋은 컨텐츠인지 나쁜 컨텐츠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크리티컬 싱킹. 아, 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죠. 네. 비판적 사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해서 그 컨텐츠들을 몇 개를 뽑아서 잘 엮으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창조적 혁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적 혁신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컨피던스. 요 여섯 가지를 잘 애들에게 가르쳐주면 앞으로 살아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콜라보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인데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한 언어로 획일시켜가지고 통일하게 하는 것인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의사소통하게 하는 콜라보레이션인지가 네. 무척 중요한데 그러네. 지금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죠.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야. 왜 얘기했겠는가 누가가. 갈릴리를 떠오르는 순간 이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람에 힘입은 불길이 솟아 나가는데 그 솟아 나가는 사람들의 연원을 따져가면 그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운동이었고 그거는 갈릴리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거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성령이 내릴 때도 왜 불길처럼 갈라져야 했냐면 한 놈에게 많이 내리는 게 아니었거든. 아. 각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느낀 대로 이제 여기서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받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쭉 명단 얘기하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요게 네 개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가 로마의 네 개 행정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키레네인데 구레네 근처 리비아 이거는 네 개의 지방 명칭이에요 또. 그 다음에 로마가 따로 남아. 예. 국립적으로 로마. 로마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이건 다 유대교죠? 네네. 유대 사람들이 개종했으면 다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 바깥에는 어디가 있냐면 크레테와 아라비아가 있어요. 아. 크레테는 해양 세력이고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내륙 세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가 뭔가를 끌어온 거는 물론 자료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고향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 뭐 이민 3, 4세가 나중에 한국에 살고 싶어 하듯이 그래서 몰려와서 집을 짓고 이제 장기 체류를 하는 거죠. 순례객도 있고 원래 예루살렘을 안 떠난 사람도 있고 해외 교포인데 이제 아예 한국으로 들어온 거지. 예루살렘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지역에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전통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의 맥락도 아는 유대인들이 거류하고 있었고 거기엔 이방인도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라니까 그건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촌이고 주변이고 지역에 머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성령의 불길을 받아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보편적인 세계 운동으로 갈 것이고 그게 불길처럼 바람을 타고 번져나갈 것이다. 아, 이게 누가가 또 하고 싶은 말이죠. 네.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의 핵심 사건이죠. 예, 이런 사건이 바로 그거죠. 예. 아유, 성령 받아라라고만 막 가르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고 13장에는 더러는 조롱하면서 세수 취했다. 맞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야죠. 이제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났더니 이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놀라고 감탄을 하고 경이스러워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말을 언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큰일, 그죠? 네. 거기 나오죠. 11절에 네, 맞아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더 놀라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지역말로 하는데
그 지역 말이 섞여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뭐 일본어하고 이런 게 섞여드니까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조롱하면서 저것도 술 먹고 중얼거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불길처럼 솟구칠 거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 언제나 냉소적인 세력, 언제나 조롱하는 세력, 언제나 박해와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실패할까 성공할까요? 성공해야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안 되죠. 성공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있잖아.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1만 명이 됐잖냐. 네. 그러면 실패한 거냐, 성공한 거냐? 성공한 거다. 저는 되려 여기 지금 근데 더러는 조롱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같이 있는 무리 중에 누구는 성명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더러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약간 아니, 이런 아니. 생각이 드는데 받은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다락방 안에서는 성명을 받고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애매하네. 지금 이제 맞아 지금 또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꽉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 막혔을 수도 있거든. 에? 옥상? 그치 옥상 같은 다락 옥상인데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 안 맞은 위는 우리는 이런 지붕인데 거의 이런 지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야. 또 밑에 집이 있죠. 네. 여기 주랑이 있어요. 여기 뚫려 있어. 여기는 옥상이에요 진짜. 여기가 다락방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이쪽이 약간 이쪽은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 저도 뭐 하나 모여서 파티 하나 그런 거죠 일단. 그러니까 예, 아 맞아 괜찮아요. 이런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런 약간 터진 공간 어디인데 그게 이 집의 입장에서는 다락방이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걸 구경하고 있고 근데 그 구경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주민도 있고 아까 말한 해외 교포들이 여기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잠깐 순례객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고 네. 그런데 여기 갈릴리 놈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모여서 방언이 쳐져 나온 거지. 각 지방 말이. 그거는 몇 명은 놀랬는데 여기 몇 명은 저것도 술 취했나 나부터 막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누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여전히 못 알아먹고 방해한 놈도 있어도 우리는 결국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궁금한 게요. 네.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네. 궁금한 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기도를 기도하고 기다려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제 앞에 누가복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가 뭐냐가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네. 나중에 저기 관심 있는 분들은 생명사람께 유튜브에 한번도 못 써요 주기도문 당해 그거 보시면 되는데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거의 안 나와 내용이. 네.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겟셋만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나오는 거는 주기도죠. 네. 그래서 주기도가 모든 기도하는 우리들의 주기도와 겟셋만의 기도가 모델인데요. 모범이고. 네. 그 두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을 정위,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청원 기도를 하더라도 그 청원조차도 가만 보면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말했어요. 그죠?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하고 완전 다르네요. 다르다, 완전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를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라고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뭔가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뭐 머물러서 기다리고 위에서도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이 그러면 그 성령이 올 때 우리가 뭐 잘 받게 해달라든지 우리가 그걸 기다리겠다든지 뭐 그런 뭘 했겠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일로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큰 일을 뭔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뭐라고 방언 얘기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이 내용에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네. 그 누가의 또 아주 독특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방식, 역사적 서술인데, 예수님 이야기도 예수님 탄생부터 썼잖아요. 네.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해서 쫙 네. 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일단 예고처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교회도 똑같이 탄생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탄생인 탄생이죠. 거네요. 당연히. 아, 네. 예, 이게 진짜 교회의 탄생인 거고, 이런 힘을 받고 이런 탄생 속에서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가 드디어 그 웅장한 엄청난 첫 번째 설교가 딱 나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미래의 교회가 얼마나 잘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모든 세상의 장벽을 허물어가면서 이 세상의 보편성을 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그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될 거라는 거를 앞서서 보여준 겁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제 뭐 재밌습니다. 괜찮죠?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늘 질문은 있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그 8절에 네. 1장 8절에 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을 못 받으면 이렇게 안 되나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으로. 왜냐면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받았구나 이렇게. 아. 네, 성령을 이거는 성령을 먼저 받아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이제 성령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그리고 누가는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막상 뭐냐 그러면 무척 어려운 게 매우 개인적인 종교 체험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만약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그 뭐라 이렇게 포근함과 내 삶의 방향을 느꼈는데, 그럼 그게 성령이냐 그러면 그런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딱 맞다 이렇게 여기에 대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나가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살진 못하지만 저는 제 안에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그거가 있거든요. 전 그거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 경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편지라든가 뭐 다른 데 보면 또 성령에 대한 다양한 게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움이에요. 도움이. 뭘 돕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그리고 뒤에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아, 성령이 나한테 임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사님도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살면서 어떤 내 중심이나 어떤 신앙적 가치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살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네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네가 안 받은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되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뭐 교회 교역자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에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사실 이제 이런 걸로 여쭤보고 맞아요. 싶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지금 누가는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모여서 기도하라 였잖아요. 이거는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내 뜻을 잠깐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정향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것과 누가의 제안인 거죠. 네. 예, 그런 제안이고 우리 사도신경 전통에 의하면은 성령을 믿사오면은 예수님을 믿사오며 다음에 있고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 앞에 있어요. 네. 성령은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가장 밀접한 이 연결고리예요. 그럼 당연히 성령을 생각할 때는 앞쪽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번에 다 요약 정리했죠. 가르침과 행위. 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다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네. 성령 체험을 하고 용기를 얻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는 직접 제자는 아니어도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나도 계속 불끈해서 네. 해야겠다 하면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작동하셔서 나는 겁쟁이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때 용기 있게 말을 했지? 나도 모르게 아 이건 성령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성령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바람 같은 거라서 잡을 수가 없고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말해도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가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넌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럼 말 그대로 성령 감별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 들어본 것 같아요. 받았네 안 받았네. 네,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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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근데 이제 이게 더 우리가 어려운 거는 고대 사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성경 감별사 정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존재론적 변화의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의 물세례 받았는데 네. 아직 성령세례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분명한 종교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걸 생각해보면은 그런 경험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개인의 고백인 거지 남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네. 나는 물론. 있다 없다 경험 있다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역자가 넌 있어 없어 이거는 아니 근데 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얘기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은 놀랍게 그래서 자기는 저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하고 이제 사도가 안수하잖아요. 네. 그럼 성령세가 내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것처럼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걸 안 하면 좋지만 마약을 딱 먹으면 존재가 바뀌잖아요. 네. 뭐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제가 어저께 약간 배가 아파가지고 저녁 때 속이 불편하다니까 아내가 좋은 약이 있다는 거야. 소화제가 그거 먹으면 잘해. 그래서 좀 먹었어요. 근데 정말 소화제가 좋더라고. 금방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바뀌었죠? 네. 물질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거를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고대 사람이 아니거든. 네. 우리는 21세기 사람이라서 네. 성령, 근데 그러나 다른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증인이 됐다든가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네. 우리에게서 보인다든가 갑자기 용기가 났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었다거나 예수님이 기억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성령의 표지로 충분히 성서는 다양한 곳을 네. 말하고 있다. 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은 방언 못했으니까 너는 아. 너는 랄랄라 안 되니까 넌 성령 없어.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용민님이 항상 그거에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방언 못 했다고 막 욕들 먹고. 막. 근데 그 방언도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방언은 또 그 방언이 아니었어. 다르다. 예,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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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늘로부터 정말 거센 바람 같은 소리와 예, 불길처럼 솟아나는 그런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된 우리 첫 교회 탄생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람을 등입은 그런 불길이 온 산을 뒤덮고 온 벌판을 가로지르듯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힘으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되고 또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하며 또 오늘 함께 시청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며 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